녹화 시작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맞죠? 예. 좀 스피드하게 갈게요. 스피드. 예습을 잘 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 박사님을 하세요. 요건 글의 제목 좀 잘 보십시오. 뭘 잘 보라고? 글의 제목 좀 잘 생각해봐. 읽고. 아이러니라고 시작합니다. 아이러니. 근데 아이러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또 뭐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생각해야죠. 뭐 파라독스. 그지? 또 뭐 생각해야 돼? 컨트라딕션. 뭐죠? 컨트라딕션이? 모순이라 하죠. 이런 단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 알았어요? 네. 아이러니한 거. 그지? 자, 초기에 데모크라시가 뭐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민주주의. 자, 아이러니한 거 유럽은 뭐냐면은 바로 대리하다. 그것이 드라이브나 뭐나 프로스퍼나 다 똑같은 의미예요. 뭐하다? 번창하다, 번영하다, 번성하다. 하나 더 적어볼까요? flourish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네, 이것도 번창하다라는 얘기야. 봤어요? 예. 네. 그럼 왜 번창했겠어? 잘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왜 아이러니라는 단어 왜 썼을까?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재밌죠? 유럽의 룰러가 자가 아니라 이거 룰이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기 뭐야? 네, 통치자들이. 보세요. 자, 매우 오랫동안 뭐 했대요? 요게 변표입니다. 놀랍게도 또 나왔죠? 놀랍게도 뭐 해서? 약했기 때문에. 생각해, 원래 번성한다는 건 걔네들이 약해야 돼, 강해야 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지금? 약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생했대. 그렇지? 왜? 얘네가 만약에 뭐 했으면은? 강했으면은 아무래도, 그치? 북한처럼, 그치? 독재가 이런 게 나타났겠지. 오히려. 그래서 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도 뭐고? 아이러니, 위크, 별표 줘야 돼. 빈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좀 이제 빨리 가볼까요? For more than, 뭐 이상이죠? 밀레니엄은 몇 년? 천년입니다. 천년 이상. 뭐 한 후에? 로마의 뭐 세태? 예, 네, 그죠? 망함이죠, 망함. For, 몰락이라 할까요, 몰락? 네. 로마의 몰락 천년이 지나고 나서 유럽의 룰러 지도자들이 렉이 동사죠. 뭐하다? 부족하다. 능력. 무슨 능력? 어세스할. 어세스가 무슨 뜻이래요? 평가할 능력. 뭘 평가해? 왓은 또 중요하죠. 뭔마하는 것이죠. 어떤 것? 걔들의 사람들이, 걔들 자기 밑에 있는 국민들이 뭐하는 거? 생산하는 것을 갖다 평가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부족했대. 알았지? 그 다음에 딱 봐도 뭐 같아 지금? 병렬구조.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뭐가? 투 레비가 2번이야. 레비라는 단어 밑에 알려줬던 것 같아요. 맞죠? 예, 부과하다라고 알려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알았게요? 몰랐게요? 몰랐어. 씨발 내가 다 어떻게 하냐 이 새끼야. 자, 부과하다. 뭐를? 이게 무슨 뜻이야? 빨리 상당한. 읽어봐. 다시 뭐라고? Substantial. 다시 뭐라고? Substantial. 알지? 상당한 요거 중요하죠. 야, 세금을 걷어야 돼. 알았어? 근데 세금을 갖다가 부과할 능력이 없으니까 망한 거야, 걔네들. 약했던 거죠. 왜? 뭐에 기반해서? Based on, 진짜 뭐에 기반해서? 이것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야?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것 있잖아. 그치? 이걸 갖다가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새 그게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가장 스트라이킹 무슨 뜻? 놀라운이죠. 다시 뭐라고요? 놀라운 방식. 뭐하는? 자, 빨리 뭐하는? 일러스트레이트 뭐하는? 설명하는. 뭘 설명해? 유럽의 위크니스 나오죠? 자, 내용이 강함이 나와야 됩니다. 약함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가장 놀라운 방식이 바로 뭐냐면은 보여준 거예요. 봐봐. 걔네들이 수집했던 요게 세입이야. 얼마나 뭐 하는지, 시작. 얼마나 적은지. 다시 말하고 시작. 얼마나 적은지. 걷어들인 게 얼마나 적은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이제 놀라운 거야. 진짜 돈 못 벌어주는 거지. 누가? 룰러들이. 유럽 애들은 결국에 이게 이제 세금 모으는 거 뭐라 그래? 징수라고 합니까? 세금 징수? 세입 징수. 좋습니다. 세입 징수의 강한 시스템을 개발하긴 해요. 어떻게? 이벤츄얼리 어떻게? 결국에. 알았죠? 하긴 하는데
그런데 뭐래? It took, 어, 뭐야? It takes 시간이 뭔 뜻이죠? It takes, 어, it takes 목적어 시간, 이렇게 나와. 시간, 저거 봐, 빨리. 투부정사. 그렇죠? 자, 해석, 시작. 얘 가, 다시 보라고, 뭐뭐 가, 이거 뭐뭐 하는데, 어, 뭐뭐 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뭐하다, 시간이 뭐하다, 걸리다, 표현이죠. 그죠? 예. It takes me 1 minute to go home. 쌤 지금 뭐라 했어요? 집에 가는데 1분 걸립니다. 알았어요? 진짜요. On foot 걸어서. 쌤 지금 궁금하지, 어딘지. 자, 이제 어순 보시고요. 자, 해석 시작. 그들이, 그치? 이게 뭐야? 끔찍하게. 끔찍하게죠? 끔찍하게. 끔찍하게 뭐가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하는데. 뭐야? 그렇게 하는 게 뭐였습니까? 세금 징수하는 거야. 됐어? 아, 그래서 언제 미디비얼 타임은 무슨 시대가 되겠니? 그렇지. 중간 중세 시대에 그리고 또 얼리, 어디에 초기 이거는 현대 시대 뭐 근대라고 할게요. 초기 근대의 일부 동안에 누구는 어, 서양이 아니었죠? 누구는 중국의 황제나 무슬림의 이건 뭐래? 지도자래요? 예. 칼리프 과거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래요. 통치자 알았죠? 예. 알았게 몰랐게 몰리, 씨발, 내가 어떻게 다 하냐고, 임마. 자, 뭐 할 수 있었다. 얘네들은 조금 뽑아낼 수 있었다고 하네. 익스트랙트가 원래 뭐 하는가? 추출하다, 뽑아내다, 알았죠? 익스트랙트. 뭐를 갖다가 훨씬 더 많은 경제를 생산해. 당연히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어떠한 다른 유럽 통치자보다. 알았죠? 네. 사실 유럽 문법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비교급 that any other 단수명사. 아, 이거 아니, 나도 안 나왔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컷. 편집도 없습니다. 자, 보자. 자, 다, 이 스테이트가 국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았어요? 예. 네. 도시 국가를 뭐하고, 이거는 원멋은 제외하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렇지? 아. 자, 그래, 제목 시작. 뭐야, 오른쪽 읽어봐. 뭐라 나요? 누가? 뭐 해서? 통치자들이 빡대가리라서 약해서 알았죠? 네. 재밌습니다. 자, 이거는 너네 교재는 이미 정답 순서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정답은 CBA 그 유명한 스바. 정답이 5번이었네요. 자, 갑시다. 이거는 뭡니까? 광고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뭐래요? 혜택이야. 다시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야. 알았지? 장점. 니네 단점은 영어로 뭐라? 이거 혜택은 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야? benefit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점이라는 단어는 뭐였지 선생님이? 항상 drawbacks를 외우라 했어요. 다시 보라고 drawbacks.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거 뭐라고 한다? 장단점. 그걸 뭐라 한다? 네? pros and cons. 좋습니다. pros and cons. 씨발, and 또 못 쓰겠네. 아, 어제도 연습했는데, 중3이더라고. and 임마! 씨발, 너 써봐! 아,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 정도야 이 새끼야 내가 이거 무시해. 그 다음에 또 뭐라 알아야 돼? 장단점. 이거 이건 찬반에 가까워요. 이거 나 싫어. 아하 씨발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씨. 잘 적어놔. 이게 무슨 뜻이랬어?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 무슨 뜻이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다. 그죠? 날이 양쪽에 있으면 사람 죽이기, 아, 미안하다. 전투하기 좋겠죠. 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누구도 죽여? 우리도 죽이고. 그죠? 내 등도 꽂고 막 이렇게 됩니다. 양쪽에 다. 어. 그래서 이게 장단, 이거 내가 옛날 대박이었어. 너네 때 아냐? 이거 알으라고 내가 모의고사, 이거 모의고사 보기 전날 내가 이거 알으라고 이게 답, 이거 나오면 이거 답이라고. 진짜 똑같이 얘가 답이었어. 그냥 이 글의 제목은. 근데 안 통해! 니네는! 하나도 안 통해!
서치가 아니라 이번에 인스테드 아니었냐? 만약에 네가 길을 따라 운전해서 내려가. 알았어요? 그러면 네가 뭐 할 거래? 많은 컴피팅 뭐 하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뭐를 발견해? 여기는 그냥 업체들을 해석할게요. 업체들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될 거야. 종종 right 하면은 이거 그냥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라고 해석한 거야. next가 뭐뭐 옆에죠. 에, 어디 옆에. 에, 이거 another는 무슨 뜻이야? 서로서로야. 서로서로 바로 옆에 뭐가 있어? 경제 업체들이 있는 거야. 그지? 어, 우리 제일 많은 게 막 커피숍, 그치죠? 그치? 우리 앞에 뭐지? 콤포지트 그 바로 앞에 뭐 있니? 1리터인가 뭐 있잖아. 그지? 아, 편의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경쟁 업체들이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장소에서 끊으세요. in most places 끊으시고요. 한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 in search of는 뭣뭣을 찾는, 뭣뭣을 찾아서라는 의미가 돼요. 알았죠? 자, 빠른 식사. 빠른 식사. 선생님은 대충, 선생님 이거 맨날 이거 찾아야 돼요.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선생님, 아, 미안한 얘기지만요. 아, 이거 또 체나할까봐. 선생님, 여기 롯데리아 너무 맛없어. 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데가, 여기 새로 생긴 게 뭐지? 아, 노브랜드 버거 갑니다. 네,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빠른 식사를 찾고 있는 소비자가 아마도 많은 뭐가 있습니까? 선택들이 있고요. 어, 그래서 나오죠. 그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뭐하고 있다? 어피어 뭐하고 있다? 와, 나타나고 있다. 됐습니까? 어피어는 자동사 수동태인데고요. 올더타임 무슨 뜻입니까? 항상 내내야. 알았죠? 항상 내내. 치킨. 아, 죄송해요, 그냥. 네. 아, 진짜 아주 옛날 얘기인데. 내내 치킨 알지? 여기도 있죠. 아, 새벽 4시인가. 옛날에, 그, 박주영이라는 축구선수 있었습니다. 아세요? 되게 그 사람이 모로코라는 데서 뛰었어요. 네. 근데 난 또 그 경기마저 보려고 새벽 3시인가 4시에 잠자고 본 거야. 근데 박주영을 어시스트를 잘해주는 축구선수 이름이 네네야, 네네. 해설자가 그 박주영한테 네네가 뭐 했어? 어시스트 해갖고 막상 골 넣었어. 해설자가 뭐라는 줄 알아? 어, 네네! 어시스트 좋았어요. 오늘 박주영 네네 선수한테 치킨 한 마리 사줘야 되겠어요. 이질하다고. 나 웃겨갖고. 그 사람 잘렸어요. 그 사람이 되게, 그 사람 말하는 것도 웃겨갖고 막 죽겠는 거야, 아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렸어. 너무 말을 심하게 했어. 너무 웃겨. 그 인터넷 방송에서나 가능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더라고. 이번에 박문성 아주 좋던데? 그, 모르시는데, 이번에 A매치 국가표 평가했어요. 어디랑 했어? 아, 웨일스인가 어디랑, 사우디랑. 방송에 했는데, 첫 번째 경기에 겁나 까던데? 와, TV에서 저렇게 까도 되나? 우리 누구야? 크리스만 감독 재택근무한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엄청 까더라고요. 자, 누가 아시죠? 예,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자, 펌이 원 뜻이 있어요? 회사들이 어드버타이즈 뭐한다? 광고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야? 심하게야, 심하게. 과하게. 헤빌리가. 알았어요? 예. 무겁게가 아니라, 이 새끼들아. 헤비 스모크. 뭐랬어, 선생님? 담배 많이 피운 거야, 저? 헤비 드링크. 아, 뭔 소리야, 이거. 자, 뭔가 어울려요? 자, 이게 해석이, 봐봐. 이게 말도 안 돼. 뭐 해석해봐. 이건 뭐야? 이 단어는 뭐야? 템테이션이. 유혹. 밑에 봐봐. 뭐라 나왔어? 읽어봐.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그거 입고 어디 갔어? 30. 광고를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 없이. 좋아요. 자, 내가 읽어볼게요. 광고를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 없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곳은 보이기 쉽다가 어딨어? 유혹이란 단어는 있어, 없어? 없어. 쉽다라는 단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를 누가 질문하러 왔더라고. 이뻐가지고 내가. 되게 예뻤어요. 네, 뿌듯해? 자. 자, 선생님식으로 일단 해석하겠습니다. 알았죠? 유혹이라는 게 있대. 그 유혹이 바로 이대. 이다. 알았죠? 뭐 하는 것이래. 뭐 하는 것. 해석이 뭔 말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요 자체가 우리가 요렇게. C가 무슨, CASB 하면 뭐죠? CASB? A를 B로 보다야, A를 B로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네. 유혹이 있는데, 바로 이런 유혹이 생긴다는 거야. 그걸 한 번도 의역해서 뭐라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기 쉽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지금.
그냥 직역해도 돼요. 우리가 유혹이 생기는데 그 유혹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우리가 바로 맨날 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보고 싶은 거야. 뭐라는 것은 진짜 뭐라는 것은 광고. 근데 광고하면 특히 부정적이잖아. 나 똑같은 A하고 B 제품인데 똑같은 성능이 뭐 똑같은 거 했는데 누가 광고를 많이 때리잖아? 그럼 나 이 광고 많이 때리는데 안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엔 분명히 뭐가 많이 들어갔다. 광고비가 되게 많이 들어갔다 생각했고 일부러 안 삽니다. 알았어요? 난 그래. 내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똑같아. 드라이버 위로 올리고 가는 거야. 뭐를? 프라이스 시저 뭐를? 가격을. 뭐의 가격을?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예. 자, without, 시작. without, 뭐, 없이, 뭐 없이, 소비자에게는 어떤 뭐도 없이, 이득 없이, 혜택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안 좋게 생각한다. 이런 유혹이 생긴다. 알았지? 근데 유혹이란 단어를 썼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게 바로 오해가 된 거야. 알았어? 요 단어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이제 반전이야. 봐봐. 자, 여기까지. 왜 바로 앞에까지. 광고에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근데 이제 뭐가 나왔어? 그러나가 나왔지. 그치? 근데부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광고는? 아니다. 도움이 된다. 좋다란 얘기가 나옵니다. 알았죠? 내가 그래서 아까 혹시나 학교에 이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더블 엣지드 스월드가 나올지 모르는 얘기. 알았지? 광고에 좋은 점도 있고, 여기는 물론 뭐 먼저 설명했습니까? 나쁜 점 먼저 설명했죠. 근데 이거 주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 광고에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알았어요? 예. 그러나 이러한 오해가 뭐 하진 않는다? 이게 다시 그치. Account for 조사했습니까? 뭐뭇을 설명하다. 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디에? 해당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시계가 고장나갖고 미쳐버리겠네요. 자, 뭐를 설명하진 않는다. 가자. 뭐를 설명하진 않아? 왜 회사가. 다시 뭐라고? 왜 회사가 뭐 하는지 광고하는지. 그러니까 광고의 뭐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설명하지 못하는 거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광고가 나온 그 이유. 알았어요? 그게 나와요. 뭐라 하냐? 시장에서 어떤 시장? 왜요? 별표죠? 자, 가자. 어떤 시장? 시작. 경쟁자들이 팔어. 뭘 팔어? 약간 뭐 되어진? differentiated. 시작. 차별화된. 좋아요. 차별화된 제품을 파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말이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가자. 시작. 광고가 enable. 시작.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다시 말하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자. 가능하게 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알았어요? 자, 누가? 진짜 광고가 회사들로 하여금 뭘 하는 걸 가능하게 한대요. inform 무슨 뜻이야? 알리는 걸. 그쵸? 뭐를,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뭐에 관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알았지? 자, 5번 문장의 위치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그래, 제목이 가능해요. 장단점이. 봐봐, 맞아! 뭔 하긴 해. 가자. 아, 그죠. 비용은 뭐 하긴 해. 오르긴 올라. 그지? 하지만. 알았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소비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또한 뭐 한다? 정보를 뭐 한다? 얻는다. 라고 나옵니다. 알았어요? 뭐 하게 도와주기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 뭐 하는데? 뭐를 무슨 결정? 시작? 구매 결정을 하는데. 라고 하네요. 자, 소비자들이 또한, 또 좋은 얘기가 나오네요. 자, 또한,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이게 benefit 동사를 쓰였네요. 이득을 받는다. 뭐로부터? 추가되어진 뭐가 있는가? 다양성이 있는 거. 내가 자세하게 알게 됐잖아. 이것저것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다양성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뭐하게 돼? 제품을 얻게 된대. 어떤 제품? 가자. 요거는 저기 봐. 프리티는 꽤 매우야. 알았죠? 클로스트 뭐 치십니까? 뭐뭐에? 가까운이죠. 자, 어디에 가까운 제품? 아, 요게 우리의 비전. 비전이 뭐냐 얘들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비전이라 하잖아. 근데 밑에 해설제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상상이라 나왔어요. 우리 상상이. 내가 최고 원하는 뭐야? 뭐에? 완벽한 제품이죠. 그죠? 이건 제품입니다. 제품에 가까운 그런 제품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자. 어떠한 다른 시장 구조가 뭐 하지 못한다. 그 결과를 전달하지 못한다. 알았죠? 그럼 오직 뭐만이? 광고만이. 그렇게. 알았지? 다시 해야지. 다른 게 아니고 뭐만이 시작? 광고만이야. 알았어요? 네, 이 의미는 광고만이. Only 광고만이야. 알았어요? 깔끔하죠? 아, 힘들죠? 힘들어도 합시다. 아, 괜찮죠? 예, 아까 중간에 인저리 타임이 있어가지고, 인저리 타임 뭔지 아십니까? 추가 시간. 요즘에 정확하게 재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아, 이거 씨발 어려웠는데?
몇번 남았냐? 3번.